그러면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학교 법규 이제 나갈 차례거든요. 앞에 차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법규 차례를 보면 학교보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 학교보건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를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교육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시행할 때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구체적인 거. 그런 것들은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 건강 검사 규칙은 이것도 학교보건법에서 나온 거예요. 학교보건법에서 나온 학교 건강 검사 규칙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별세 개이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거에 대한 시행령이 있죠. 이것도 별세 개예요. 이거는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 우리가 절대보호구역이나 상대보호구역 거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법규는 그래도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오늘 배우는 거. 그래서 다시 405페이지로 갈게요. 405페이지. 학교보건법. 그래서 우리가 학교보건법에 있어서요, 405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시험에서는 법이 사실 외우기가 어려워요. 법은 왜냐면 어떤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법조문 자체를 내가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은 거의 똑같이 써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가급적은. 그래서 법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특히나 얘는 나올 거 나오지 않을 거를 찝어서 외워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나오지 않을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고, 특히 나올 거라고 했던 거를 중점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출이 되었던 법에서는 사실 기출이 되었던 애들이 중요하고, 기출이 안 됐지만 또 이게 개정이 되면서 새로 첨가된 애들이 있어요. 새로 생긴 애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애들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이 된 애들. 그런 거는 제가 알잖아요. 그런 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부수적인 거에 힘을 쏟으면 안 돼요. 시험에 나올 애들에만 특히나 힘을 써야 되는 게 이제 법이에요. 그래서 학교보건법을 보면요. 학교보건법의 재정 공포는 이거는 뭐 그냥 이해하는 거죠. 67년도에. 학교보건법 재정 공포가 돼가지고 이제 보건교사가 이제 학교 보건관리사가 되는 거죠. 학교의 보건관리사가 보건교사가 된 거죠. 67년. 그다음 목적. 그래서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별 하나로 그죠? 목적은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관리 규정해가지고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 아까 앞에서도 학교 보건 할 때도 얘기했었죠.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 우리가 건강 보호라고 하는 것은 위의 인자에 노출하지 않게 하는 것이 건강 보호이고, 증진은 통제력, 향상 능력을 높이는 게 증진이라고 했었죠.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상조 있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뭐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람들은 보건실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 기후 용품을 갖춰야 하는 거죠. 설립하는 사람. 그만큼 이제 보건실 설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건실을 설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시설,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 기후 용품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그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 이게 새로 추가가 된 거예요.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 여기 보면 교육부 장관하고 교육감이 나오고, 특히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별두 개로 해가지고, 누가 하느냐로 물어볼 수 있어요.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하는 교육감, 교육부 장관, 교육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교육부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우리가 학생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이제 신체 정신 건강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
한다는 거죠. 기본 계획.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31일까지 수립,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이건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하여튼 5년마다 교육부 장관이 신체 건강, 정신 건강진단 하는 것이 교육부 장관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교육감은 매년 하는 거야. 매년. 그게 중요하죠. 교육감은 매년. 매년 지역의 여건 특색을 고려해서 학생의 신체 건강증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우리가 서울시의 교육감이고 경기도 교육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울시에서 보니까 애들이 뭐 자살률이 되게 올라가고, 매년 보니까 자살률이 올라간다든지 우울증이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학생 건강 증진에 매년 이거를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든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기관이에요. 아까는 계획이었죠. 계획이었고 이젠 기관.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에요.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건 교육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교육감.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센터를 만드는 건 교육감이에요. 학생 건강증진센터. 아까는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이었죠. 이름이 틀려요. 학생 건강증진, 걔는 전문기관. 얘는 학생 건강증진 센터였죠. 이거는 교육감.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학생 건강증진. 학생 건강증진에 대한 이제 계획이 있고, 기관이 있죠. 학생 건강증진 전문 기관이랑 학생 건강증진, 얘는 센터. 얘는 센터죠. 증진센터. 그래서 학생 건강증진 계획도 5년마다 실행하는 거, 매년. 5년마다 하는 거는 교육부 장관. 매년 하는 것은 교육감. 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거는 교육부 장관. 그리고 학생 건강증진센터. 학생 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교육감이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학교 건강검사 규칙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건강검사 결과를 가지고, 건강검사 결과를 가지고 건강 증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학교장이에요. 학교장. 그거는 또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대해서 건강증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매년 세우는 건 교감이고, 학교의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 있는 건강증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학교장이에요. 그건 뒤에 나와요. 그거를 좀 구분을 하시고요. 그다음 보건교육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큰 틀로 학교보건법에는 지금 학교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보건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응급처치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이 있고, 안전관리가 있고, 휴업 휴교 얘기가 있고, 감염병 예방대책 마련 부분까지가 학교보건법에 주로 있는 거예요. 틀이.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건교육 부분을 볼게요. 보건교육하고 응급처치 교육은 별 3개짜리예요. 별 3개짜리. 그 옆에 있는 응급처치 교육의 뭐 주기, 이것도 별 3개짜리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건교육에서는 뭐를 배워야 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보건교사가 2도가 신음질에 정성을 들였다 했죠. 2도가 신음질에 정성을 들였다 부분이 이제 기평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거기에 교육부 장관을 또 표시를 하세요. 특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 그 모든 학생에게,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실시 시간 도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에요. 장관. 그거에 시험이 나올 수가 있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이제 학교에서 모든 학생 대상 보건교육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 실시 시간 도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교육부 장관이 한다. 그만큼 보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에서부터 이거를 정한다라고 하는 거이고요.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이 있죠. 응급처치 교육에 있어서 학교장이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래가지고요, 응급처치 교육은요, 모든 학생, 모든 매년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해줘야 돼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학교의 장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학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교 학년도에,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출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돼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후에. 실시한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이 뭐몇 퍼센트가 응급교육을 받았고 몇 차시를 했는지 그거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는 거 보통 3월 2일에 시작하잖아요. 그거에 30일 전이면 거의 1월 말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 교육감에게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교육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또 계획을 수립하는 건 언제?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예요. 그거 중요하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 교육을 세워야 한다는 거가 중요하고, 아까 모든 교직원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이 있죠. 이론 교육하고 실습 교육이 2시간,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그리고 이제 거기 비고를 보면, 시간이 없으면 실습 교육은 항상 2시간이 돼줘야 돼요. 실습 교육은 2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3시간 이상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강사까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강사까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기를 가진 사람이죠.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보건교육 가면요. 보건교육. 그래서 이제 보건교육을 보면 아까 2도가 신음질에 정성을 들였다라고 했죠. 2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말이 길죠. 말이 긴 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이거는 우리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통신은 소프트웨어인 거고 단말장치는 하드웨어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등 전자기기. 그래서 우리가 다 핸드폰이랑 컴퓨터, 뭐 아이패드 이런 애들 다 전자기기잖아요.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2도, 도박 중독의 예방. 도박 중독의 2도가 신음질. 신음질은 신체 발달 및 체력 증진. 우리가 학생의 신체를 발달시키고 또 체력을 증진하게 해야 되잖아요. 체력 증진. 뭐 체력 증진하기 위해서 뭐 운동하고 해야 되잖아요. 신체 발달과 체력 증진. 신음질. 근데 음은 음주 흡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 남용의 예방이에요.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음주 흡연, 마약류. 우리가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마약류는요 항정신 약물을 통칭해요. 요즘은 항정신 약물을 통칭해서 마약이라 하거든요. 아편이라든지 뭐뭐 뭐 아편도 있고 마약 환각제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 다 포함한 약물의 오용. 오용이라고 하는 거 오용 남용은 또 정신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거든요. 오용은 여튼 내가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잘못 먹는 게 오용이에요. 먹어야 될거안 먹고 의사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먹는 게 오용이고 남용은 과도하게 주기적으로 계속 먹는 게 남용이에요. 남용은 오버유즈죠. 과도하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남용이거든요. 하여튼 약물의 오용 남용에 예방하고 질은 질병의 치료와 예방. 그래서 얘가 천식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으면 천식 당뇨를 치료를 잘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치료를 잘 받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예방한다든지 고혈압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혈압 교육에 들어가줘야 된다. 아니, 저기 보건 교육에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음질에 정성을 들였다. 정신건강 증진이죠. 정은 정신건강 증진.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보건 교육도 해야 돼요.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애들이 이제 뭐 자존감을 높이게 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정신건강 증진이죠. 또 이제 네, 정신건강 증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 성교육도 해줘야 되죠. 성교육.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외워야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부 장관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뭐 시간, 도서 정하는 것도 교육부 장관. 응급처치 교육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직원도 매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결과, 학생들 몇 프로가 받았고, 응급처치 교육을 또몇 회시 했고, 뭐 교직원도 몇 퍼센트가 받았고, 이런 이제 다음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이제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이거를 계획 수립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실습 2시간 2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이쪽 보건교육 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보건교육. 우리가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이 중요하다. 보건교육의 내용이 뭐냐. 이도가. 이도가 신, 음질에 정성을 들였다. 이거. 보건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이거 시간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정하는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에요. 장관. 제일 높은 사람이 한다. 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응급처치 교육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한테도 매년 해야 돼요.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계획, 이제 일단 계획하고 실시 결과로 나누면요. 그리고 이제 실시가 있죠. 계획하고 실시가 실시 결과 있죠. 계획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하는 거고, 실시는 그래가지고 2시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시간이 없으면 실습, 시간이 없으면 3시간도 할수 있다 했죠. 3시간 할수 있지만 실습 2시간 꼭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실시 결과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누구한테 보고? 교육감이에요. 얘는 교육감. 누가 정하고 누구한테 보고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교육감이에요. 30일 전에. 3자를 좋아하죠. 30일. 이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전자기과학종 예방, 도박중독 예방. 그 다음에 신체 발달하고 체력 증진. 음주 흡연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 남용 예방. 질병 치료 및 예방. 정신건강 증진, 성교육 이렇게 외워야 돼요. 네, 그 다음 거 치료 및 예방 조치를 보겠습니다. 치료 및 예방 조치에서 이제 조치를 위해서 뭐 보건소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사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질병의 치료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코로나에 얘가 감염이 되었다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우려가 있어. 접촉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병 치료나 예방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돼요. 코로나에 대해서 얘가 질병 치료를 받고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은 중요하죠. 정신건강 증진. 우리가 정신건강 증진하기 위한 이제 교육도, 보건교육도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건강 증진을, 정신건강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정신건강은 교상연에서라고 외우시면 돼요. 교상연에서. 그래가지고 교상연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건강 증진, 정신건강 증진 이해 및 이해 교육. 그래서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건강 증진하고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라든지 자존감을 높이는 거, 뭐 우울증, 뭐 불안 예방, 자살 예방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정신건강 증진이잖아요. 및 이해 교육을 해주고, 우리가 정신간호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해당 그 다음에는 해당 학생이에요. 해당 학생은 뭐겠어요? 학생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우울증이 있다든지 불안이 있다든지 뭐 자살 충동이 있다든지 그런 애들이 해당 학생이잖아요. 근데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하여튼 불안 우울이 있다든지 그러면 상담을 해주고 얘가 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또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기관 또는 의료 기관에 연계를 해줘야 돼요.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기관하고 또는 의료 기관의 연계. 그리고 우리가 전문 상담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 상담 기관, 심리 치료 하는데 전문 상담사가 하잖아요. 전문 상담 기관 또는 의료 기관. 의료 기관은 우리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하잖아요. 하는 의료 기관하고 연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신건강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상연이랬죠. 교상연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교육이에요. 누구? 학생하고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서 건강 증진,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이해하는 거. 자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이해하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학생이에요. 해당 학생. 해당 학생에 대한,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해야 되고, 해당 학생을 연계를 시켜야죠. 어디? 전문 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맞죠? 전문 상담기관하고 의료기관하고 연계를 해줘야 된다는 게 교상연이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볼게요. 예방접종. 그 예방접종도 중요하죠. 예방접종도 별 3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누가, 뭐가 중요하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중요해요. 예방접종에 대한 기록을. 초등학교랑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또 중요해요. 90일 이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가 중요하고,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해야 돼요. 교육정보 시스템도 중요하고, 보건소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아니죠.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요,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예방접종 받을 지도에서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협조. 그러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거는 보건소장이에요. 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받도록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고, 이거를 최종적인 관리를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은 학생 교직원의 감염병의 필수 임시 예방접종, 우리가 필수 배웠었잖아요. 필수 임시 예방접종을 할때 학교의 학교 의사, 보건교사를 접종료 우측에서 접종하게 할수 있다. 학교 의사랑 보건교사, 시장 군수 구청장, 예방접종을 이제 하게 될 때는 접종을 하게 할수 있다. 지원은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는 3개라고 했잖아요. 이거 외울 때 에미 오디 에미 오디 에미가 어디로 가? 그래서 에미 오디로 외우시면 돼. 일단 앞 글자 MMR은 2차, DPT, DTAP는 5차, 에미 오디. 그럼 뒤에 거는 거의 좀 따라오거든요. 다시 예방접종 얘기를 하면요, 예방접종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 확인해서 못한 애들은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때 누가 확인하느냐? 초등학교랑 중학교의 장이 하는 거야. 초등학교랑 중학교의 장이. 언제? 학생들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래서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도 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아서 어디에 기록? 교육정보 시스템이죠.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시는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시나 뭐 얘가 임시나 이제 우리가 임시하고 하나 일은 필수죠. 필수. 필수하고 임시 예방접종 하지 못하면 학교 의사나 보건교사, 우리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료인이잖아요. 간호사 면허증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죠. 협조 요청은 보건소장이에요.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 그 필수 예방접종 확인하는 거 지우고 다시 얘기하면 하는 거 초등학교는 4개, 중학교는 3개라 했잖아요. 그래서 애미야, 애미야, 애미야 어디로 가? 어디? 그렇게 외우면 돼. 일단은 MMR, DT, Epi 하고 폴리오 하고 일본 내역이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TD, TD, 일본 내역 인유지정 바이러스라고 했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횟수도 알아야 되니까 MMR은 2차이고 DTaP는 5차예요. 폴리오는 DTaP보다 이제 15, 18개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차이고 일본 내역은 생균하고 사균이 있어가지고 생균은 2차, 사균은 4차. 여기서는 일본 내역은 이제 사균은 5차가 되는 거죠. TD는 그래서 6차가 되는 거예요. 인수 바이러스는 사람 유전 바이러스는 1차가 되고 이제 그렇게 차수까지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학생의 안전 관리를 볼게요. 학생의 안전 관리. 그래서 학교 보건. 그래가지고 학교의 장은 우리가 학교의 안전 관리가 지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안전 관리 법도 새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학교 보건법 안에도 안전 관리 얘기가 있거든요. 학교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한 여기서 안전교육 그거 표시하시고요. 안전교육 그래도 별 3개 공무원에도 최근 나왔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하고 학교의 시설 장비 점검 및 개선 그것까지 외우셔야 돼요. 학교의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까지 외워야 돼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해줘야 되고 또 학교에 여기는 어떻게 외우시는 시장. 시장 앞글자 따서 시장을 외우시 시장. 시설 장비, 시설 장비 점검도 하고 개선. 시설 장비를 점검해가지고 위험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면 개선을 해줘야 되잖아요. 뭐지? 애들 운동하는 골키퍼, 골대가 이제 거기에 점검했던 그게 뭐 위험하다. 그러면 그거를 개선을 해줘야 돼. 위험하지 않게. 그것이 안전사고 예방.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요. 안전사고 예방 부분을 얘기하면 안전사고를 학교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안전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 시장이랬죠 시장 시장은 시설 장비의 점검도 하고 점검만 하면 안 되죠 개선까지 해야 되잖아요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교육 이게 학교보건법에 있는 안전 예방이에요 안전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 그 다음 이제 휴교까지 하고 식사를 할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 휴업 휴교도 별 3개짜리거든요. 별 3개짜리. 그래가지고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학교 장은 휴업을 할수 있는 거 휴업. 휴업은 여기 보면 휴업이란 말도 있고 휴교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은 안 오지만 교직원은 출근하는 게 휴업이에요. 그리고 휴교는 학생도 안 오고 선생님도 안 오는 게 휴교예요. 휴원은 이제 휴교가 일정 기간 좀 일정 기간 일주일 5일 그렇게 되면 휴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휴업을 할수 있고요. 관할청이 나오죠. 관할청. 또 관할청도 중요해요. 관할청. 관할청도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관할청이란 말이. 그래서 관할청도 감염병 예방, 학교 보건에 필요하면 이제 조치를 하려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가 뭐냐? 그 조치 일리를 외워야 되죠. 학년 또는 학교 전체 휴업 또는 등교 수업일 조정, 휴교, 휴원을 포함한다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관할청이 우리가 거기 보면 관할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국립학교에 다니잖아요. 국립학교는 관할청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이고, 그리고 뭐 사립유치원, 뭐 공립유치원, 사립학교, 거기는 교육감이에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관할청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할청은 뭐를 할수 있냐면, 학년 또는 학교 전체 휴업 또는 등교 수업일 조정하고 휴교, 휴원을 할수 있는 거죠. 학교의 장은 휴원만 하는 거예요. 학교의 장은 선생님들은 나오게 해야 돼요. 학생들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근데 관할청은
학년 또는 학교 전체 휴업. 그래가지고 우리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학교 전체가 휴업을 했잖아요. 학교 전체 휴업하고 뭐 휴교까지 했었잖아요. 휴원까지 했었잖아요. 코로나 유행할 때는. 휴원까지 했잖아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냐? 학교장이 아니라 관할청이에요. 관할청. 이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전체 휴업하는 것도 안 되니까 또한 학년만 뭐 1, 2학년은 안 나오고 3학년만 나오라. 그런 것들은 학년의 휴업이 되는 거죠. 학년 또는 학교 전체 휴업 또는 등교 수업일 조정. 등교 수업일이 1년에 정해져 있어요. 뭐200 며칠이나 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너무 유행하니까 등교 수업일을 이제 줄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휴교, 휴원을 하는 것이 관할청이다. 그리고 위기경보도 알아야 돼요.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이 되면 우리가 이제 관주 경심에서 이제 주의가 그거 관심, 주의, 관주, 경심, 경계, 관주, 경심, 심각. 그거 우리가 배워요. 하여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이 되면 이때는 이런 조치, 1항 또는 2항의 조치를 할 때, 1항 또는 2항의 조치를 할 때는 이제 학교의장은 동의를 얻어야 돼요. 누구의 동의? 학교의장은 관할청의 동의, 그리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동의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휴업이랑 휴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휴업이랑 휴교. 일단은 휴업. 그러니까 휴교. 휴교가 더큰 거잖아요. 더 심각한 거잖아요. 휴업을 할수 있는 건 학교장. 학교장이 휴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휴교뿐만이 아니라 휴원도 하고, 휴업도 해요. 휴업.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전체나 학년의 휴업도 할수 있고 등교 수업일 조정하는 거. 이거는 누구와 하느냐? 관할청에서 한다. 관할청. 근데 국가가 지금 우리가 위기 단계가 주의 이상, 관주 경심. 두 번째 단계거든요. 주의 이상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가 주의 이상이었어요. 계속 주의 이상이 되면 이제 동의를 얻어야 돼. 그냥은 못 해. 그냥 못 해. 관할청은 누구의 동의? 얘는 학교장은 누구의 동의? 학교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받아야 돼. 관할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관할청은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제일 높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식사 맛있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1시 10분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